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6 스탯에 230일 나이트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 4681이니 기본적인 링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딱 보스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가? 약간 뭐 섞인 것 같은데. 아이템 12%에 에디 공식 9%, 07에 럭 6인가요? 9% 결소 성배, 성배 바꾸긴 해야 되겠다. 골든 글로벌 공보보의 공공 18성 피방 도미 7에 32 13성에 자기 뭐야? 썩적인 것 같은데 아닌가? 81 81 30% 11작에 70% 1작인 거 보군요. 움츠기 아쿠아티 6에 40초 17성 15%에 에디 1.5주 5에 56, 21% 에디 한 줄, 966, 18성 10% 슈즈. 이거는 무슨 작이야? 공작이군요. 크리 올텐러. 굿. 02. 6%. 3에 27, 15% 방보보 00.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신보를 모으시는 분이군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제 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부터 바꿔야 될지,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금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액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아케인 옷에 어떠신지요? 제가 있는 거에서 네네. 이제 제가 직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아케인 직접 하신다면서요? 금액 상관없으면 아케인 아니겠습니까? 아케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3과 5입 정도로 딱. 그럼 얼마입니까? 한 V당 50만 원 정도? V당 50만 원 정도요? 예. V당 50만 원 정도면은 보존 싹낼 거고. 그죠, 보조상례 가야죠. V당 50만 원. V당 50만 원이면은 매수로 치면 얼마죠, 그게? 100억 정도 되나요? 네, 100억 정도 되네요. 애매한 템이군요. 네. 뭐가 애매하냐. 100억이면은 21성 사기도 애매하고. 너 애매한데요? 그런가요? 템이 애매해요. 장갑은 어차피 100억이면 상크뎀 딱 17성이고, 네. 보조는 쌍레전들이고요. 그렇죠. 신발도 이제 22성 사기엔 돈이 안될 거고. 신발은 저기서 그냥 제가 스타벅스 올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쓰신다고요? 예, 별로 마요? 안 돼요. 그래요? 네네. 감에 3회짜리에다가 22성 달고 쓰시겠다고요? 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하이도 좀 애매하고요, 솔직히. 하여튼 이번에 띄운 거라서 자꾸. 직접 하실 거면은 요새는 이런 추업에다 하긴 좀 그렇죠. 딱 100급 정도로 보고 하고 있는데 많이 안 좋나요? 직접 하고 막 50만 원씩 들어갈 생각 하시면은 그래도 카루타는 120, 30급은 써야 되고, 앱솔도 비슷하죠. 제가 지금 직접해서 올리실 거면. 템을 막 짜라락 맞춰놓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 크게 크게 맞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누구야? 카베 바인더 컴만 나게 하고 싶은데. 목적이 갑자기 변했습니까? 그 50만 원씩 하나씩 맞추면 당연히 바인드컷이지요. 나이트로드인데. 아니, 그건 나중에 크게 크게 하나씩 맞출 때 50만 원씩 쓸 거고, 네네.
일단은 카드 바인드 컷 만들고 그 다음 템을 쭉쭉 늘어나갈 거거든요. 아, 뭐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잼 팩업도 먼저 하셔야 되고. 아, 오차요? 네네, 그럼요. 예, 해야죠. 아, 금액이 50만원씩 들어간다, V당. 아, 그래서 총 금액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무기는 냅두고. 한 4개만 더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아, V당 50만원에서 갑자기 변환됐습니까? 그러니까 V당 50만원 썼는데 네 V만 딱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아, 생각하시는 V가 어딥니까? 일단 망토랑. 아, 망토요? 견장. 견장. 벨트. 벨트. 귀걸이. 귀걸이. 네, 딱 4개만 이쁜 걸로 바꾸고. 웅축이 아쿠아틱 같은 건 변환 없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쓰고 그냥 괜찮은 걸로만. 펜던트는요? PC방 도움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네네. 네, 아직. 아니, 펜던트도 하나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거 카운 끼고 있는데. 네네. 메커로 하나. 네. 마이스터링은 안 깨십니까? 아, 귀걸이 지금 아유 귀걸이 끼고 있는데. 아니, 마이스터링이요. 이어링 말고요. 아, 링이요? 네네. 이건 그냥 이벤트 링 끼려고 하는데. 아, 저는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당 50만원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러면 딱 그냥 카벨 바인드 컷 정도? 카벨 바인드 컷. 네. 아, 일단 덴백업 완료되고 무기류 쌍 레전드리 유닝 17성이면 그게 바인드 컷 나지 않겠습니까? 올 유닝 17성이면 나요? AD 투출에 유닝 17성에 백추업에다가 무기류 쌍 레전드리 다 들고 오고 탈별 바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손이 썩어서 무조건 바인드 컷 내야 되거든요. 아, 네네. 아, 그 정도 템이면 가능하죠. 지금 스펙으로도 카벨은 충분히 가서. 그럼요, 네네. 그냥 가면 깨는 것이지요. 못 깨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레벨이 너무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요? 이번에 테라본이 시작했는데. 네네. 레벨이랑 리본을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그럼 템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바꿔야 될 게 어떤 것일까요? 아, 저라면요? 네. 벨트? 벨트? 귀걸이? 그리고 뭐 실상으로는 스타포스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스타포스랑 하나죠. 그리고 젠팩업이 아무래도 순위가 높긴 하죠. 아, 제일 먼저 젠팩업 먼저 해야 될까요? 젠팩업 하고 벨트 바꾸고 스타포스 올리면서 하다 보면 됩니다. 아, 근데 또 젠팩업이 또 기본적인 되어 있어가지고 카벨 바인드컨 올릴 거면 스프레드 레벨이 의미가 없긴 하죠. 시간초반으로 하니까. 젠팩업 제일 먼저 하라 이 말씀이시네요. 아, 아니요, 아이템 카벨 잡을 거면 아이템이 날 것 같은데요. 아이템 벨트. 네. 먼저 바꾸고. 벨트 무기 망토 벨트 보조 무기 망토 별 하이드 별 올려야 되고. 네. 장갑도 결국에 나중에 올려야 될 거고 숄더 바꿔야 되고 아쿠아틱 움츠기 귀걸이 펜턴트.
다 바꿔야 된단 말씀이시네요. 예, 전체적으로 아이고, 좀 손을 박인 보긴 해야 됩니다. 네네. 벨트 먼저 손을 봐라 이 말씀이시죠? 다 바꾸긴 해야 돼요. 야. 네네. 뭐 벨트 하나만 특정 집어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귀걸이 하나 어렵고. 하나 맞추는데 꽤 시간 걸려서 하나 하나 그냥 천천히 맞추는 거죠. 네네. 나중에 뭐 심장 같은 것도 들고 와야 되긴 하죠. 그렇죠. 한참 사냥할 때 포착 조작으로 막하고. 나로는 또 안드가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안드는 어떤 걸 끼워야 좋을까요? 안드는 뭐 딱히 뭐 스펙에 영향 없으니까. 심장이 좋구나 그런 거예요. 아 네네. 요새 하트 비싸죠? 그렇더라고요. 하나에 요새는 한 30억 40억씩 하니까 보통 하나 템 맞출 돈이긴 하죠. 벨트는 바꾸면 어떤 벨트를 껴야 될까요? 리카온 벨트요. 타일런트. 아 타일런트로 보장을 신경 안 써도 될까요 그러면? 아 저는 그렇게 보장이 의미 크게 안 드는데 어차피 뭐 탈벨 끼고 해도 보장은 어차피 7셋이니까요. 거기 어차피 메커까지 끼면 네네 그게 7셋이죠. 지금 8셋이니까 벨트 빠지고 귀걸이 빠지면은 6셋이니까 그게 메커 달면 메커 들고 오면 7셋이죠. 귀걸이도 마이스터 귀걸이 달아주나? 오션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마이스터 이어리. 뭐 금액의 차이죠. 알겠습니다. 아,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신볼업이 최고의 스펙업입니다. 아, 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